청춘의 설
하는 걸 깜빡했어요, 사실은. 네, 숙시스터즈라고 합니다. 왜 숙시스터즈냐? 자, 이름을 말해보세요. 마이크를 대셔야죠, 마이크를. 명수, 남수, 진수, 금수. 네, 이렇게 숙자로 끝나가지고 숙시스터즈. 별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저한테 민요를 배우시는 어머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숙시스터즈라는 팀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하죠, 근데? 네.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맨날 엉덩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 이렇게 운명이에요. 네, 그래서